국악이요. 국악 관련 관련된. 아, 조용히 해봐. 당근 참기. 와, 제발 제발. 오랜만에 도키즈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도키즈는요, 국악에 관련된 걸 그림으로 퀴즈를 맞춰볼 텐데요. 오늘은 개인전이 아니라요, 팀전입니다. 오, 아, 팀전. 네. 그래서 팀을 나눠서 내가 그림을 그리면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맞추는 거죠. 아, 그러면 전 지현이랑 팀을 하겠습니다. 나랑 겹치는데, 그런가? 제가 또 비공식적 미술학도 과거형으로서 오늘 제가 한번 많은 활약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2대2로 팀을 나눠야겠는데요. 우리 PD님이 제시어를 하나 던져주시면 두 가지 제시어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름, 겨울 하면 여름인 사람 오른손, 겨울인 사람 왼손을 들어서 이렇게 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게 오른손, 두 번째 게 왼손인 거죠? 아, 뭐 그렇게 할까요? 아,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름, 겨울이 아니면 어떻게... 아, 네. 그럴까요? 그러면 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숫자 3, 7. 하나, 둘, 셋. 다시. 네. 나는 여행을 간다면 산, 바다. 하나, 둘, 셋. 헤헤헤! 맞아! 지향성이 같은 거야. 네. 아주 팀이 잘 나뉘어졌네요. 올드앤영. 네. 올드의 힘을 보여주겠어요. 노장의 힘을 보여주겠어요. 영앤리치야. 영앤리치. 리치 맞아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게임 아주 무시무시한 벌칙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긴다면은 저 영팀의 머리를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쪼개나요? 손으로 쪼개나요? 아, 살을 미역으로 한 번. 수박 게임인가요? 벌칙은 뿅망치로 머리를 때리기인데 이 뿅망치로 과연 사람이 둘로 갈라지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리라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한번 저희 도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위가위보를 통해서 이렇게 누구 팀이 먼저 할지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운이 좋습니다. 저희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생분들이 먼저 하게 됐는데 저희가 조금 배려를 해서 A문제와 B문제를 선택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카테고리는 모릅니다. A와 B 중에 문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제한시간은 3분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선택해주세요. 저희는 김치국물을 많이 드신 언니들이 A를 또 하시고 저희는 양보를 해서 B를 해보겠습니다. 기회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제한시간 3분 있죠. 3분 안에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맞춘 개수를 이제 합계를 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됐습니까? 예. 그럼 게임을 시작하! 그럼 게임 게임 스타트! 1, 2, 3 가위금! 그게 가위금? 12줄이 아니요? 이거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은데. 버섯. 남산황놀이. 불렁쇠. 할 수 있어요. 해폭탄. 예? 국악과 관련된 겁니다. 깽가리.
음표! 침착하세요, 침착하세요. 패스! 패스! 망했어요? 오! 안 돼요? 선왕꾼!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어렵다. 서! 신, 신당! 아니야, 아니야. 재문! 창호지! 아니에요. 왜 끼어드는 거야? 하나 주더라고요. 아니, 아니, 힌트를 좀 주고 싶어. 유세창! 유세창! 패스. 나 왜 못해? 와, 와. 어렵다. 어떡하냐? 오케이. 저 토물래! 아니, 아니, 아니. 꼭두각시! 노름! 신혼여행! 국악이요. 국악 관련 관련된. 아, 조용히 해봐. 국악 관련. 50초 남았어요. 네, 패스, 패스! 패스! 아니, 저 너무 어려운. 아! 전라도 오 오국군 오 오대 오대양 오 오대일중 오대일중 오중대일 오방진 7 6 5 윌자진 3, 2, 1,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이동학. 5대 동학 중에 하나. 춘향가. 자, 그러면 총 몇 개를 맞췄나요, 피디님? 3개 맞췄습니다. 네, 저희는 2개만 맞춰도 네. 성공입니다. 저희의 전략, 모르면 빨리 패스해서 네. 두 개만 맞추고 네. 한번 가보고. 제가 과거 또 청소년 시절에 그 양파 머리 있는 그 친구들 게임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좋아했거든요. 네. 기대했어요. 자, 교체! 교체! 너가 그릴 거야? 응! 언니가 그릴래? 불안해? 조금. 아, 너가 다시 그려봐. 한 개도 못 맞추겠어. 아, 내가 뭐함. 아니, 내가 그릴래. 난 못 맞출 것 같아. 아니, 나도 못 맞출 것 같은데. 아, 어떡해. 너무 어려워. 나도 못 맞출 것 같아요. 시작할게요. 한국이야. 한국에서 여기 전라도야. 아니요? 거 밑에? 좌도. 임시 필봉농악. 남원 농악. 좌도겠지? 말매 부춤. 말매요? 날매. 말매는 무슨? 저 풍물이잖아. 그러면은. 풍물 아니지? 혹시 있어요? 저 손에 든 거 부채예요? 진도 북춤. 그렇지. 맞아. 맞대요. 패스! 진도 북! 패스! 혼란 주기. 오. 저 저걸 어떻게 보세요? 아니 여기서 예술을 나... 하지 말고 빨리 하세요. 안 돼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당근 당 가 딸기 아니야? 참 당가참. 아니 아니. 채소. 채소 세 개. 채소가 뭐예요? 다 잡아. 글자가 네 개인 거야?
당간 장이 뭐라고요?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갈보에서 이긴 사람이 그림 그리는 사람을 고르시는 겁니다. 자, 갈게요. 가위바위보. 도심 개찐이라 이거. 이거 누구? 아까 77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저렇게 해서 내가 맞출 수 있겠나? 나름이로 하겠습니다. 나름님으로. 자, 저희 새로운 팀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한 번 더 가위바위보 하셔가지고 누가 먼저 하실지만 정해보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먼저 하시죠. 먼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 화이팅! 제가 당신을 승리로 이끌어드릴게요. 화이팅! 결정, 결정, 결정! 오, 그랬어. 오, 루돌프. 오룡. 오룡. 용가리. 우산. 비와. 용비어청아! 죽었어. 도토리. 도깨비방망이. 태즈. 뭔지 모르겠어. 모내기, 모내기, 모내, 농아, 모내기, 농아, 모내기, 풍물, 노동요, 모내기, 민요. 소! 우경! 비가! 소로! 음모! 1분 남았습니다. 원앙 소리! 소! 소방울! 소! 방울 소리! 멈춰라, 씨. 소리 2분! 우리본! 이거! 소리! 으아! 모내기 소리! 모내기 소리! 반칙이! 반칙! 반칙이다, 반칙! 모내기 소리! 아, 안 돼요.
오, 쉽다. 어사. 암행어사. 아, 원님. 10, 사또. 9, 8, 7. 나발! 5, 4. 나발! 원님 나발! 야, 국악이라고요! 아, 터득했어, 저 사람. 학교. 아, 배. 못 띄워요? 점점 더 나를 가고 있어. 자, 어, 말하면 안 돼요. 4밖에 안 했거든요. 술, 물, 술. 안 돼요. 안 돼요. 술 안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패스, 패스, 패스. 뭐지?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근데 쉬울 것 같아. 나 저거 나도 잘할 수 있어. 활. 우리? 둘이 셋. 망했어요? 망했어요. 됐어! 이길 것 같아요. 우리. 뭐지? 위치 좀 잘. 호텔 동화. 평생 동화. 아 빙고. 아 어. 영산 도드리. 아, 예, 예. 영산 다드리기. 아니. 영산? 제발, 제발, 제발. 아, 조용히 해. 지내지 마. 영산. 패스! 뭐지? 뭐야? 30초 남았습니다. 뭐야, 떠드는! 떠드는 소리! 아니, 저게 나한테 남았어야 됐어. 아! 이거 뭐야?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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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라고! 이거! 와, 제발, 제발! 아! 개면조! 빨리가! 자, 이제 저희가 꼴찌에 꼴찌를 다시 한번 겨루게 됐는데 금비, 은비가 대결을 통해서 꼴찌를 정하겠습니다. 누가 그릴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나름이면 손등, 지영이면 손바닥으로. 네. 자, 합니다. 하나, 둘, 셋! 이거 꽤나 자주 주장하겠어. 아, 괜찮습니다. 저도 제가 하면서 제 재능이 여기까지다라는 거를 제가 동그라미밖에 없어요. 영상 맞춘 사람이 더 대단한 것이었다. 자, 제가 그리고요. 두 분이 구호를 외치시고 이제 정답을 맞추시면 되는데요. 금비와 은비로 하세요. 네, 은비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어 주세요. 빨랐어요.
모르겠어. 금비 심이라. 충격적이다. 아닙니다. 네. 다시 해볼게요. 나. 이거는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시. 나. 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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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아직 말하지 마세요. 은비 씨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시나위 정답. 시나위. 아 이거 돼요? 이거 돼요? 아 이거지 안 된다입니다. 네 이로써 우리 마음이 아프지만 뿅망치는 막내의 정수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벌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은 좀 아프지만 진짜 세게 때려야 돼요. 진짜 세게. 네. 그럼 마지막 하실 말씀 있나요? 시나위를 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마세요.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뿅망치 때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